유튜브 방송 시작한 후로 여성 시청자 5할 여성 팬과 분갈을 한 적이 있다 없다. 타임 나네. 야, 이 개새끼들아. 사람으로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씨발. 제가 아이 아, 오케이. 코코카카. 진짜 카페의 급식이가 컨텐츠 존나 정성스레 써놨네. 키우. 알았어. 그 카페 뭐가 카페 글이 뭐가 그렇게 웃기다고 지금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가봅시다. 예. 봅시다. 방송 컨텐츠 추천 이거 인성 비파 뭐 이 새끼 존나 많이 썼어 컨텐츠 씨발 새끼. 야 보자. 그래 인성 비파. 피파 존나 고수들 스탯 제한 걸어놓고 코트 형은 초호화 팀 맞춰놓고 몇 판 안에 몇 승시 방종 혹은 벌칙 개인적으로 강화도 했으면 좋겠음. 형의 무시무시한 인성 대폭발을 보고 싶은. 급식들 망상 오줌 둘리처럼 외계인이 와서 초능력 주고 가길 바라는데. 인성 크래프트. 코트 형은 아마 못하실 듯 하니 코트 형 팀에 존나 고수 낑겨서 밸런스 맞춰서 2대2나 3대3 대결. 뭐 그냥 앞에 인성만 갖다 붙이면 다 컨텐츠야? 뒤질래 너? 어? 코트 토론회 토크온으로 방파수 사회 정치 연예 거리를 주제로 삼아 찬반 토론하기.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토크온에서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 없어. 뭐 일단 무조건 욕짓거리하고 어거지 부리고 어? 개 괴변 내뱉고 병신 소리 첫 내뱉고 그러지. 말 못하는 새끼들이 많아갖고 안 돼. 어. 짐승들이랑 오랑우탄 새끼들이랑 어떻게 토론을 하니? 랜선 타짱. 일단 왁구 검열을 통해서 인재를 찾아낸 뒤 준비된 소품을 위해 스카이프로 만나서 왁구 대결. 내가 약간 그거로 생각할게. 약간 그 드라마 미생 같은 거. 어? 내가 상사야. 네가 나한테 그 기획안을 올렸어. 근데 내가 까는 거야. 어? 다시 만들어 이 개새끼 하면서. 어? A4 용지 그 뭐야? 거기 이렇게 다 팀장님 여기 기획안입니다. 아주 뭐 열심히 준비한 것 같네. 알겠어요. 이따 봅시다. 예, 가봐요. 예. 그래서 이제 안경 딱 끼고 보는 거지. 어, 꼭 이렇게 껴. 이러고 봐. 이런 씨. 다시 만들어. 어? 그거야. 다시 만들어 와. 깐다. 봐봐. 랜선 타짱. 코바타. 코순이 초대 방송할 때 알타리무나 승우비 같은 말빨 좋은 애들이 코트형 이어폰으로 말해주는 지령대로 코트. 코빡이 코순이 소개팅. 솔로인 코빡이 코순이들을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마음 맞는 사람 코트 집에 초청해서 소개팅. 그럼 난 뭐하라고? 진짜. 아니 컨텐츠를 내놓으려면은 아니 진짜로 야 코너로 야 진짜 왜 이렇게 싸고 보니? 어? 똥 후려갈겨놓고 그냥 어? 야 만들어봐 이러다가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야 생각을 해봐. 우리 집에 코순이랑 코빡이 한 명 어? 둘이 해가지고 안방에 넣어놓으라고? 어? 이게 무슨 분만실이야? 어? 이게 무슨 모텔이야? 러브 호텔이야?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어? 내 방송 보는 젊은 혈기왕성한 남녀 갖다가 방에다 넣어놓고 나는 뭐하라고? 나는 뭐해? 코트 형 여자친구가 헤어지세요. 어, 헤어져라 병신아. 관심 없어 너한테. 어. 그리고 기간제 와이프 파출. 아프리카에서 우결 호텔 우결이다 뭐다해서 주접을 떠는데 이건 좀 다른 컨텐츠임. 코순이 중에 한 명을 섭외해서 오목을 두든 알까기를 하든 윷놀이를 하든 내기를 해서 꾸꾸까까 북치기 박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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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치기 꾸꾸까까 돈을 준다든지 벌칙을 센 거를 하나 함. 대신 이기면은 3일 정도 코트 와이프 행세를 해야 됨. 방송 킨 동안만 코트 옆에 있고 먹방할 음식을 한 끼를 만들어줘야 됨. 자기야 오빠야 라고 말하는 건 필수고 잠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어디에서도 마음대로 잘 수 있음. 이거 칭찬해.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 내가 게임에서 이기면은 우리 집에 3일 동안 자고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응? 코코카카. 거의 납치 아니냐? 이건 뭐 일본 영화 그거잖아. 어? 완전한 사육? 자, 다음. 왕년의 대결. 난 일단 이거 기간제 와이프 이거 하면 일단 나는 경찰서에 잡혀가. 왕년의 대결. 자신의 과거에 정말 사랑할 만큼 유명한 명소에 갔던 사진들 혹은 유명인이랑 찍은 사진들을 인증한 후 투표로 대결. 그 과거에 대한 설명과 흥미로운 썰도 보태기. 야, 하나 물어볼게. 이거 기획안 낸 친구야. 방송 보고 있지? 그대 방송에 대한 어떤 계획과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면서 왜넌네 인생의 설계는 못해? 왜네 인생의 앞길은 못 봐? 어? 뭐야 이게? 가만 있어 보자. 아까 너그너 아까 후원 1,000원 하면서 그런 그거 아니야? 너 아까 후원 1,000원 하면서 코트 형 컨텐츠 좀 개발해야 돼. 이대로 가면 형 무너져. 형 솔직히 컨텐츠 개발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글을 보기를 내가 유도했던 거 아니야 너? 내가 이글 놓칠까 봐? 그런 그 낌새가 보이는데 너. 아, 보자. 그냥 막 갖다 쓰네. 그냥 막 후려갈기네.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는 이런 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보자. 참 섹스하게 생겼네. 코너 이름이 참 섹스하게 생겼네요. 코빠기 둘이서 보유한 짤 중에 가장 전립선을 자극시키는 짤을 카페에 올린 후에 절취선 밑으로 몇 골인지 투표를 투표 후 상금. 같은 사람 같은 시점 3개 4개 이하. 코빠기들 DDR 카페라도 겸사겸사 심의 걸릴 정도면은 고소. 코너 이름이 참 섹스하게 생겼네요. 이거야? 지랄을 하세요, 지랄을. 아이고. 미친 새끼. 야, 너왜 생각이 없니? 아이디어를 낼 때. 만약에 은꼴사 같은 거를 인터넷에서 인스타 이런 데에서 주워가지고 내 방송에서 썼어. 그래가지고 올렸어. 영상으로. 내 채널에. 근데 그 해당, 장본인이, 사진의 해당 장본인이 그 유튜브를 보는 거야. 뭐야. 내 SNS에다가 개인적으로 올린 이내 프로필 사진이랑 이것들을, 상업적으로 광고료를 받아가면서 자기 유튜브 채널에 어떤 홍보로서 써? 나 이거 안 되겠네. 유튜브에다 신고해가지고 내 채널 폐쇄되면은 네가 책임질래? 응? 초상권이나 저작권 같은 거 걸려가지고 폐쇄되면 네가 어떻게 네가 책임질 거야? 야, 환장하겠다. 또 보자. 뭐이 새끼 뭐 존나 많아 컨텐츠. 너 방송 천재다. 파일럿 컨텐츠 대결. 코빠기들이 낸 방송 컨텐츠 중 재밌을 것 같은 컨텐츠 하나 투표로 뽑아서 파일럿 컨텐츠로 하루 정해서 시도해서 해보기. 컨텐츠 등록 여부는 투표로. 지랄을 하세요. 지잡아 놀자. 지잡대 다니는 코빠기들 학교 대학교 내 사진 몇 짤로 서로 지잡의 위험을 대결. 1등 상금 혹은 토기. 후원 영상 감사합니다. 참 섹스하게 생겼네요. 코짜르트와 코빠기들. 노래하는 코트라는 BJ가 노래나 음악에 중점을 둔 방송인인 만큼 코빠기들 또한 노래, 작곡, 음악적 재능과 흥미가 많은 점을 참고해서 잘하건 못하건 코트가 일단 주제를 던지면 코빠기들 자기가 만든 노래를 보컬결이나 카페에 부른다.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병 마시고 재밌는지도 중요. 기존에 있는 노래로 개사도 가능하다면 많이 참여할 듯. 오, 야 이거 조금 신선한데? 작곡 대결? 코짜르트? 표절 시비 존나 붙겠다, 그지? 가사 써놓고 지가 올리는 거지 노래를.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다가. 참신하네.
근데 등신들 많아가지고 안 돼. 찐따 새끼들 많아가지고. 보컬 트레이닝. 콧박이들 중에 음치 한 명을 골라서 노래 고수들과 코트가 함께 개가 천선시키는 컨텐츠. 가능성 있어 보이는 놈도 골라다가 보컬 트레이닝 시킨다고? 안 해. 내가 무슨 장효진이냐? 집밥 코선생.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맛있고 간편한 자기들이 아는 요리를 카페에 레시피와 만드는 과정 사진을 올려 투표로 골라 상금 주고 코트가 해먹어보기. 오, 집밥 코선생 괜찮네. 야, 너 아이디어 뱅크다. 집밥 코선생. 시청자가 올려주는 그 게시판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밥 코선생 게시판 만들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나 다이어트 때문에 안되겠다. 시청자들이 직접 괜찮은 어떤 그 레시피를 딱 제공해주면은 내가 그 재료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버너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여기서 음식 다 준비해가지고 해먹는 건데, 요리하는 시간도 그렇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해야 돼. 일단은 뭐 집밥 코선생 나쁘지 않아. 자, 다음. 추리 및 IQ 문제. 웹사이트 돌아다니는 추리 및 IQ 문제를 코트의 명석한 두뇌로 푼다. 코트가 얼마나 잘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느닷없이 추리를 해대느냐가 꿀잼 포인트다. 그 다음, 다이어트워. 콧박이 코순이들 중 분명 파후 쿰척거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다이어트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 상금 부여. 후원으로 일정 상금 금액을 모아서 1등에게 부여. 코트도 참여 가능. 다이어트워. 응, 안 해. 리액션 대결. 콧박이들이 만든 후원 리액션 중에 가장 재밌는 걸 하나 골라서 코트 리액션으로 쓰기. 후원 리액션? 콧박이들이 만들어주는 후원 리액션? 야, 이거는 내가 쓸게. 요거는 내가 갖다 쓸게. 아이디어 좋다. 리액션 대결. 리액션을 개발해주는 거야. 요거 괜찮다. 요거는 형이 갖다 쓸게. 하나 건졌다. 다음, 경매. 코트 형 거든 콧박이들 거든 팔아도 될 값어치 있는 희소성 짙은 물건을. 이거는 내가 방송에서 했었다. 진품 명품.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품 명품도 내가 했었네. 100% 저거 한두 번 해보고 찌질해서 안 할 듯. 내가 한번 했어. 그 진품 명품이라고. 진품 명품 BGM 틀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 인증하기 해가지고 시청자들이랑 그 흑수저 컨텐츠처럼 했었어 예전에 내가. 그래가지고 진품 명품 보고 람마가 감명 받아가지고 나한테 전화가지고, 형님 이거 저 컨텐츠로 써도 될까요? 응, 써라 람마야 그랬지. 이거 BGM 틀고 이거 했었어 예전에. 이거 내가 맨 처음 했어. 근데 이걸 파는 거라고. 후원 금액은 장난칠 수도 있으니까 만 원 정도 걸어 놓으면 될 듯. 아, 귀찮아. 야. 예를 들어서 내 면도기를 판다. 봐봐. 내가 한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번에 내놓을 물건은 저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바로 필립스 센소 터치라는 이 전기 면도기. 정말 이 면도기는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긴 모양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 꼬꼬까까 거물이네. 어, 이 겉 표면이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의 피부의 감촉과 굉장히 비스무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을 한번 느껴볼까요? 자, 요 물건 제가 단돈 3만 원에 경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주문 폭주 일어나고 있고요. 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야, 우리 여성의 그 구매 희망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자, 뭐 경매 컨텐츠. 다음 코트 하트 19 꼬꼬까까 팬티 속에 넣었다 빼주세요. 코튼 릴레이로 그릴 수 없는 19금 픽션을 글자 제한 걸어놓고 수위 존나 늦게 쓰는 대결. 아, 야설 쓰는 미쳤네. 카페 저기 정지 먹으라고 또라이 새끼야. 다음 신생 스트리머 혹은 BJ 키우기 콧바귀들 중 찐따 홈모노들 거르고 카페에서 자기가 방송할 의사가 있고 가지고 있는 재능과 왔고 말빨 컨텐츠 등을 어필해서 이거는 내 핏바라고 한 핏발라는 거잖아. 그리고 신생 그 스트리머나 BJ한테도 안 좋아. 왜냐면은 나랑 이렇게 엮여있으면은 언젠간 걔가 성공했을 때 스트레스거든. 계속 내 이야기 나와버리고 그래버리면은 내 그림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 그림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야. 나랑 엮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내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나한테 등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예전에. 안 좋아 이거는. 방송 직전에 오늘 하루 방송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지게 카페에다 그림일기 형식으로 쓰기. 코트형 특유의 앙증맞은 초딩 말투로 유아틱한 부금 틀며 진행. 큰 재미를 위해서 벌칙 혹은 또는 후원 미션. 버스킹하기, 스카이다이빙, 롤러코스터나 무서운 국내. 야, 우리 이거 1,000만 원 후원 미션 스카이다이빙 할까? 스카이다이빙 뭐 몸무게 많이 나가도 상관없잖아. 나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스카이다이빙 비용이 얼마지? 꼬꼬까까 낙하산 펼 때 어깨 리얼 탈골 될 듯. 스카이다이빙 하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데 나 할 수 있어. 고소공포 친구 같은 거 없어가지고. 촬영까지 하면 55만 원.
야, 스카이다이빙을 해볼까? 차라리 1,000만 원 미션으로. 외국에 나가서라도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하고 오는 거지. 몸무게 제한 있어요? 아, 그래요? 쳐볼게요, 제가. 코코카카. 코트 스카이다이브 하다가 21g 빠질 듯. 제한상 몸무게. 오, 재밌겠다. 몸무게 최대 105kg로 할 수 있는데요. 예. 105면은 뭐 널널하죠. 제가 지금 68kg이기 때문에. 예. 충분하죠. 자. 뭐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예. 아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예. 할 수 있어요. 예. 68kg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새끼 진짜 컨텐츠 많이 생각했네. 롤러코스터나 무서운 놀이 국내 놀이기 타면서 얼굴에 한 문장 쓰기 미션, 가평 번지 점프, 노잠 방송. 코코카카. 네, 다음 노트북에. 브라질리언 왁싱하기. 촛불 시위 가서 마이크 확성기 듣고 태극기 집회 주변에서 박근혜는 물러가라. 오, 야, 이거 존나 좋다. 촛불 시위 가서 박근혜 그 마이크 확성기 듣고 태극기 집회 주변에서 박근혜는 물러가라. 박근혜는 물러가라. 야, 박사모 사이에서. 야, 이거 존나. 이거 제일 괜찮은 컨텐츠다. 야, 이거 씨발. 이거 뒤지는데. 이거 어그로 존나 끌릴 텐데. 야, 생존 미션이네.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요. 저 이거 약속. 야, 이거 나 할게. 이거 놓치기 싫다. 저 이거 약속 드릴게요. 저 이거 할게요. 예. 박사모 집회가 언제 있죠? 아니 뭐 누가 날 때리게 하겠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성기 구해가지고 나 이거 할래. 진짜 할게요. 안 하면은 벌칙 삭발. 재밌겠다. 내가 재밌어 보이는 건 난 해. 나 이거 할래. 저 이번 달 내로 할게요. 이번 달 내. 예, 이번 달 내로 하겠습니다. 아. 왜 못할 건 뭐야? 하면 되지. 이거 조회수 졸라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코카카. 형 진짜 그거 하잖아. 그러면 형 틀닭들한테 맞아 죽어. 그리고 일베충들한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림. 또 그러면 형 피곤해져 강하지마. 근데 보는 입장에선 개꾸우물. 아, 그러네. 일베충들. 그러네. 일베충한테 타겟 때문에 안 좋은데. 안 할래. 이거 일베충한테 타겟 때문에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 안 할래. 안 하는 게 나아. 일베충들한테 타겟 때문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최근도 그랬고, 그동안 일베충한테 타겟 돼가지고 제대로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었어.
안 할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건 나의 날 위해서 존나 번복하나 해. 그러는데 안 할래. 이거 안 해도 돼. 안 할래. 안 할래. 안 하는 게 낫겠다. 꼬꼬까까. 내 친구 중에 입에 몇 명 있는데 박근혜 싫어함. 그거는 소수겠지. 그 정치적으로 엮여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안 하는 게 나. 진짜로. 이거는 멀리 봐야 돼. 내가 저걸로 조회수 막 50만 빨고 50만 이상만 빨아도 성공한 건데 안 할래. 안 하는 게 나. 했다가 좋대. 나중에 그걸로 어떻게 착 잡힐지 몰라. 일배 무서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높이 적당한 산 등산하기. 땀 안 흘리기 미션. 뭐야 이 새끼. 오리배 타고 한강 횡단하기. 오리 깨깨 하면서 지랄한다. 혼자 네일샵 가서 네일 받기. 혼자 패밀리 레스토랑 가기. 전부 음식 시간 컷 도전. 30초마다 이걸 누구 코에 붙여라고 말하기 미션. 독도 갔다 오기. 지하철에서 거지 분장하고 앉아있기. 딱 하루만 존나 섹시하게 여장하고 화상 채팅하기. 딱 하루만 차코 시절 때처럼 말투 행동 표정 리액션 모두 다 그대로 방송하기. 야 정말 이거 히 이스 리얼이다. 너 대단하다. 근데 너 왜 자기에다 올렸니 이거를 병신아. 컨텐츠 추천 아무튼 씨발 게시판 안 지키는 새끼들 진짜 패버리고 싶어. 요즘 보면 지들 멋대로 쿨에 갈기는 거 봐. 잠깐 언급했었던 진실게임 업그레이드 버전 후원 빨 수 있다. 네가 후원에 미친 자본주의가 낳은 노예니까 좀 땡길만한 소재인데 10,000원 이상 후원해준 애가 있다 없다 식으로 19금이라든지 수위가 센 질문을 5개 받아서 3번 있다고 해야 벌칙을 면할 수 있음. 손병어 게임에서 착안한 게임. 근데 너무 노잼이거나 얼탱이 없는 질문. 남자와 항문 성교를 해봤는 건 자체 검열. 오! 진실 게임 있다 없다 한번 해볼까? Yes or no? 어? Yes or no? 손병호 게임. 진짜 막 질문 엄청 센 거 해도 되는데. 하자. 해보자. 해보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을 날리는가가 중요해. 해봅시다. 채팅창에는 올리지 마세요. 아 썰은 안 풀어. 자, 1,000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10,000원. 비싸? 비싼 질문을 해 그러면. 싼 질문 하지 말고 생각 잘해.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할게요. 자 하기 전에 제가 일단은 지금 일단은 후원 막아놓겠습니다. 후원 막아놓고요. 진심의 이 선언을 할게요. 선언 선서
선서. 저는 오늘 이 처음 하는 코너 진실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거짓말도 보태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지건 단답형으로 질문을 끝내며 그 후에 여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어떤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할 것을 약속드리며, 만에 하나 위증을 할 시 근데 위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근데 나 진짜로 엄마를 걸겠습니다. 아니 엄마를 건다는 건 좀 그런 말이 좀 그런데 나이 31 처먹고 엄마 건다는 게 좀 웃긴데. 그 질문에 대한 여파는 제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진심으로 선서합니다. 무엇을 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진실에 의거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후원이 터지는 순간부터 저는 자코를 잠그겠습니다. 그저 이 전구 하나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이 전구 하나. Yes. Yes. 아이고야. 잠깐만. 씨발 이거 뭐 이렇게 나와. 예. Yes.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 없이 가겠습니다. 후원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코카카. 형님 1,000원, 5,000원, 10,000원에서 질문 수준에 맞는 가격이면 대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000원, 10,000원에서 질문에 따라 가격 적절하면 대답해 주시는 걸로 해요. 문 닫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진심으로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다.
유튜브 방송 시작한 후로 여성 시청자 5할 여성 팬과 분갈을 한 적이 있다 없다. 타임 나 안 해. 안 할래. 아니 나 이렇게 센 줄 몰랐어. 안 해. 나 안 해. 안 한다. 야 안 해.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사람으로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씨발. 야 이 개새끼들아. 야 이거 김구라의 트루 오브 그거야 뭐야 어? 야 아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꼬꼬까까. 그래서 하셨다. 와.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안 할래. 아니 아 잠깐만. 제가 이거 돈 돌려드릴 돈 돌려드릴게요. 예 괜히 했다 이거. 아 나 씨발 뭐 이런 질문을 해. 와 미친 새끼다. 진심으로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은 적이 있었다. 유튜브 방송 시작한 후로 여성 시청자 여성 팬과 분가를 한 적이 있다. 섹스한 적이 있냐고? 여성 시청자랑? 미친 새끼 아니야. 대답 못함는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아니 씨발. 아니 질문 수준이 너무 무섭잖아.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다가? 자 이거 진실 게임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후폭풍 책임진 다음에 시발려나. 아니 근데 시바야 니네 개새끼들아. 니네 너무 심한 질문했잖아 이 개새끼들아. 사람을 뭘로 보고 이씨. 자 돈을 돌려줄 순 없고요. 아 미쳤다 니네 진짜. 아 꼬꼬까까. 돈대 기리기리 돈대 기리기리 돈대 그만. 자 진실은 저 너머에 있고 이거 되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이거 되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네, 잘 되는지 컸다 껐다. 네. 뭐가 심해. 섹스는 어떤 동물이든 하는 건데 형 주변에 다니는 파리도 섹스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섹스는 그런 게 아니야. 섹스 섹스. 섹스 섹스. 섹스. 방문 좀 열고 올게요. 섹스. 예예. 자 여러분들이 섹스를 외치라 그래가지고 외친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얼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예. 이렇게 하는 게 괜찮죠. 야 캠팔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맞죠? 네. 아 황달 같아요. 아 자 넘어갑시다. 예 저 질문 두 개에 대한 답은 제가 하지 안 한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미쳤었어요. 예, 순간 정신 나갔었나 봐. 예 자 미안합니다. 그 질문 10,000원 이건 필요 없고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구라의 꼬꼬까까 대답하던지 염색하던지. 대답을 어떻게 해. 엄마를 죽이고 싶었냐는 질문을 어? 그 살면서 자기 부모를 진짜 죽이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라는 게 그거는 기구 아니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코트야 하나만 물어보자. 예전에 아프리카 방송할 때 단발머리 코순이 합방한 거 기억나냐. 걔 내 첫사랑인데 걔도 먹었냐. 개돼지 새끼야 너 먹었으면 차다가 멱살 잡는다. 누구 말하는 거야? 나 저 질문은 대답할게. 한참 지난 일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엄마를 죽이고 싶었던 적이 있었냐고 그거에 대해서 예스 오 노를 하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아무리 방송이 재밌고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예. 노라고 했어도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범주에 있다고 봐요. 저는 폐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가정사가 안 좋아요, 솔직히. 맞아요. 저 부모님이랑 쌩깠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9월, 10월 달 이후로 엄마랑 연락한 적이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코순이와 섹스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찌 보면 니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어? 방송 보면서 존나 어린애들이 내 방송 보다가 어? 어? 가만 있어봐. 어? 코트 형? 인정? 응,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제 막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막 니네한테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어. 진짜로. 진짜 이게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거 자체가 후원이 너무 야 나 진짜 저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어 진짜로. 어 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 예를 들어서 어 몸무게가 뭐 100kg가 넘나요? 뭐 코트 형 뭐 유두 직경이 7cm 이상인가요? 어 코트 형의 길이는 뭐 15cm 업 다운 뭐 이렇게 그런 정도의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와 저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난 도저히 몰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 패스하고요. 두 번째 질문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서 섹스를 한 적이 있냐고요? 저 내 유튜브 방송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제가 아이 오케이